두 페이지 영문법. 오늘은 여섯 번째 비디오는 아니에요. 이거 여섯 번째 비디오인가요? 네, 여섯 번째 비디오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건 간단하게 저 일부러 좀 특별하게 좀 짧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전면구라는 거. 전면구가 뭔가.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에 이제 사라는 거, 구라는 거, 절이라는 거, 문장이라는 그런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전면구라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당연히 두 단어 이상이 되면 구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전면구. 굉장히 많죠, 영어에서는. 영어로 얘기하면 preposition of phrase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단어를 얘기하는 건 word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이 되면 phrase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절은 clause고, 그 다음에 문장은 sentence인데, 얘네를 또 하나로 묶고. 뭘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예,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쪽에는 동사가 없고, 이쪽에는 동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전면구는 대부분 수식어다 합니다. 수식어다.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면 전면구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당연히 전치사 하면 목적격이 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도 많이 틀립니다. 예, 여기 SAT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많이 틀리기도 해요, 라이딩 할 때. 전치사 다음에 언제나 명사가 목적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like me인데, like I,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전면구는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가 되죠. 그러면, 부사구는 결국은 부사 역할을 두 단어 이상인 구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사 역할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부사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할이 뭐예요? 부사 역할은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었어요. 그다 수식어, 다 수식입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무시해도 됩니다. 보호로 쓰인 부사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자, 그러면은 형용사구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전면구가 형용사구가 됐을 때,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형용사 역할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한정적용법, 즉 명사에 한정돼서 수식하는 한정적용법이 있고, 그게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the book on the desk. 그럼 책상 위에 책이 하나 있다. 저이 책을 꾸몄죠. 그런데 전면구가 형용사구로서 보호가 되는, 즉 다시 말해서 그걸 서술적용법이라고 그랬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많지 않죠. 그래서 예문으로 Can I be of any assistance to you? 그랬어요. 이걸 help라고 해도 됩니다. Help. Can I be of any help to you? 그렇게 씁니다. 예, 거의 들어본 적이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는, 특히 원어민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이런 거 우리 안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경험이 좀 짧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못 들어서 그러는데, 예, Can I help you와 같은 뜻으로 뭐 할아버지 시대나 아니면 지금은 저 호텔이나 이런데, 아니면 또 아주 격식을 차린 배운 사람이 격식을 차려서 말을 하고 그럴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로 쓰인 전면구는 아까 부사구 이것들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You can pay by Apple Pay. 요즘 애플페이 많이 하죠? 또는 With Apple Pay. 이건 방법이네요. 그렇죠?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 이거 외에 뭐 시간, 장소, 방법, 원인, 이유 등의 부사구. 뭐 Because of라든지 Due to, Owing to 이런 게다 원인, 이유죠? 방법은 지금 나온 By라든지 With라든지 뭐 그런 거. 시간은 At이나 On이나 after나 before나 장소는 또 in이나 on이나 from이나 before나 after는 before after는 시간도 되지만 장소도 되잖아요. 뭐뭐 앞에 뒤에 그렇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네요. 그래서 전명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영어에서 이제 한 단어를 우리가 무슨 무슨 사 다시 명사, 형용사, 부사 한 단어죠, 그렇죠? 한 단어가 예, 명사가 된다는 거. 명사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보호가 되거나죠, 그렇죠? 형용사는요. 형용사는 한 단어가 한정적으로 쓰이면은 한정적으로 쓰이면 명사를 수식하겠고, 그렇죠? 한정적으로 쓰이는 거. 그다음에 서술적으로 쓰이면 그 한 단어 형용사가 보호가 되는 거죠. 네. 부사는 한 단어가 뭘 한다고요? 동사 수식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게 다 수식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라는 건 뭐예요? 두 단어 이상. 이상입니다. 이상.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에는요. 절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동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동사가 있어서 근데 절은 완벽하지 않고 종속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러니까 명사나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나 다 하는 일은 명사의 기능을 하는데 이거는 한 단어고 얘는 두 단어 이상 얘는 안에 동사가 있는 거죠. 접속 같이 있어가지고 뭐 대절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한 단어, 형용사 구는 당연히 두 단어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동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부사도 동사 하나, 단어 하나인데 이건 단어 두 개가 부사 역할을 하고 이거는 역시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시간 부사절, 뭐 장소의 부사절, 방법의 뭐 의문 부사절, 양보, 조건 이런 부사절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문장이라는 놈은 절과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얘는 period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하죠. 어쨌든 간에 period를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절이라는 거는 컴마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독립돼서 이름도 없어 지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이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 문장, 독립된 문장에 붙어 쓰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W1H라는 게 뭐냐면 의문서 얘기하는 거예요. 5W는 뭐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How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의문사나 관계사가 다 접속사가 되죠. 그렇죠? 접속사. 예. 자, 그래서 이제 절을 만들죠. 절. 그렇죠? 의문사 절. 자, 그러면 뭐 대충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 하시라고 좀 간단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고요. 예, 이것도 다 아까 얘기 이미 된 것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